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메가맨 2.5D죠. 네, 2.5D입니다. 45분 시작. 바꿔놓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게임 네, 엔딩까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가자. 일단은 네, 처음 하는 거니까 롱맨으로 한번 엔딩을 볼게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먼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용만 못 깨자. 엔딩까지 가야죠. 할 거면은 엔딩까지 가야죠. 할 거면은 46분 시작이라니 평소보다 5시간이나 늦으셨네요. 네, 그러게요. 여기는 여기까지는 어제 다 해봐서 알죠? 여기는 어제 다 해봐서 알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원래 그 뭐냐 지금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원래 안 쓰고 깨려고 했었는데 약점 안 쓰고 깨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애매하다 보니까 제가 2시까지는 깨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점 만약에 좀 어려운 보스가 나온다 싶으면은 쓰도록 할게요. 어려운 보스가 나올까 싶기는 하는데 혹시나 나오면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내일 하려고 했었거든요. 아씨. 가시를 쓸데없이 많이 만들어놨어. 치사하게 가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제 보니까 진짜 잘하던데. 오야 씨 깜짝이야. 제가 좀 연습을 하고 왔으면은 더 잘할텐데 일단은 네, 연습 없이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끝까지 잘 깰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 근데 롱맨이 니가가 되었냐고요? 먹물맞아서 그렇습니다. 먹물맞아서 그래요. 먹물맞아서 아씨 자식이. 어? 아씨 저거 못 먹잖아. 갑시다. 롱맨 크냐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롱맨 크죠? 저거 그냥 저거 뭐냐 비 저거 적힌 거 저거는 안 먹고 그냥 갈게요. 어! 아이고 씨. 아, 저걸 못 잡았네. 아니 롱맨 이렇게 새로운 버전으로 나왔으면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나오면 안되나? 가시 찔려도 안 터지게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나와주면 안되나요? 아 조작이 구려서 짜증난다고요? 그래요? 롱맨은 곁을 잘하냐고요? 아이고
아, 여기서 또 죽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플레이, 어제 제가 처음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게 저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번에 가야 됩니다. 용맨 열심히 안 흔들면 녹스냐고요? 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가시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선단공포증이 있어요. 선단공포증. 뾰족한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는 것도 싫어요. 막 폭죽 터지는 거 있잖아요. 폭죽 터지는 거. 그것처럼 깜짝 놀라는 거를 매우 싫어해요. 아이고 씨. 야 씨. 자, 첫 번째 보스죠. 순식간에 미국으로 보내버립시다. 여자가 싸움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지? 아, 아, 한 대 맞았네. 오케이. 네, 핸드폰으로 들어오세요. 별로 안 어려워요, 해보니까. 그런데 별로 안 어려운데. 자, 다음은 스타맨 가도록 할게요. 이러다가 또 나중에 많이 죽으면 어떡하지. 저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어제 조금 해보고 어제 보스 4명만 잡고 끝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다 쉬운 걸 수도 있어. 얘네들이 다 쉬운 걸 수도 있어요. 이 보스들이 다 쉬운 걸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네, 클리어를 해봐야겠죠. 어! 아이고! 저거 먹고 갔어야 되는데. 어제 저기 저기 뭐 비밀 장소 있나 떨어졌다 죽었었죠? 아이고, 또 죽었네. 아, 저거 먹으려고 하다 죽네. 다시 갑시다. 당근 주면 안 된다. 아, 잠깐만! 오, 와, 죽을 뻔했어. 와, 죽을 뻔했어. 오케이. 자, 이제 제대로 갈게요. 목숨 다시 채웠으니까, 제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하는 거라 그래요, 처음 하는 거라. 아, 이 자식 뭐 하는 거야?
스피드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스피드런 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 이거 플레이하면서 얘까진 깼었죠? 얘하고 두 마리까지 다 깼었어요. 네? 오토바이 미사일인 척하면서 구간포를 쏜다고요? 아니요. 아씨. 야이씨 좀 맞아라. 오 좋아. 네 우주여가지고 중력이 좀 덜 받죠. 원래는 제가 2시까지 하고 꺼야 되는데 빨리 깰 수 있으면 빨리 깨볼게요. 제가 이거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차지샷이 없어가지고 보스 잡는데 시간이 걸려. 아! 아이고 씨. 오우씨. 자, 욕심 부리면 안 되죠. 한 대씩 때립시다. 쉬네! 약해 빠진 녀석이구만. 자 다음 보스 빠르게 갑시다. 다음 보스 빠르게 갈게요. 빨리 깨자. 원래는 제가 이거 내일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자꾸 여러분들께서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적당히 시간 좀 넉넉하게 두고 깨려고 했는데 저것은 필요 없어. 네, 뭔가 3D 필이 나긴 하죠.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많이 맞는데? 아이씨, 이거 귀찮게 만들어놨네. 오, 피가 너무 없어. 야이씨, 저 치사한 녀석. 얘까지는 어제 깨봤었죠? 아이고, 한 대 맞았네. 오케이, 잡았어. 뭐지? 방금 뭐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갑시다. 어제 얘까지 깼었나? 딱 이렇게 세 마리 잡고 요 위에까지 잡았었죠? 아, 그래요? 목적 깼대요? 어제 쟤까지는 깼었잖아요. 타임맨까지는. 네, 그거 방송에서 어떤 분이 와이리 깨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팔은 그 뭐냐, 롱맨 10에서 떼오고, 그리고 몸통은, 그러니까 머리통은 롱맨 9에서 떼오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보고, 이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왜 이렇게 못 깨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나 어렵다 하는데. 해킹판 진짜 어려운 거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깨요. 오우씨, 뭐야.
뭐야, 씨. 오! 저 가시지 날 때가 제일 무서워. 터질까봐. 두기 형이네, 두기 형 오래간만입니다. 두기 형이요? 아우, 씨. 이거 왜 안 잡혀.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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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우와! 와보다! 오! 와씨 맞을 뻔했네. 이건 이걸로 갔다가 생각보다 안 죽어서 재미가 없다고요? 당연히 안 죽죠. 어제 할 때도 보스 네 마리 잡는 동안 스플래시맨인가? 거기 스플래시 우먼 있잖아요. 거기 가는 동안 네, 두 번 게임 오버 당하고 그거 빼고는 죽은 적이 없어가지고. 아씨. 어? 킹맨은 어제 안 깼어요. 딱 이렇게 네 마리까지 잡았어요. 딱 네 마리까지 잡았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 뭐냐 어제 해봐가지고 알고 있고, 이제 얘네들이 문제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아예 경험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스네이크맨 어렵다고요? 오 뭐야 저거. 이거 뭐지? 잠깐만. 오, 야, 점프하기가 힘든데? 오케이. 기존 내 그 뭐냐 중간 보스보다 어렵네요. 네, 지금 집중하고 있어서 그래.
이거 또 뭐야 이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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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후. 오케이. 아 그래도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오케이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서 이런 복병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너무 자기적이라고요? 잠깐만요. 오케이. 저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지? 요 밑에 뭐 있나요? 아 그냥 빨리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 캔 잘 쓰지도 않는데. 이 캔 잘 쓰지도 않거든요? 오우야 씨. 아 나 이런 데가 제일 싫어. 오! 사자가 울면 얼라이언스. 잠깐만요. 저 집중 좀 하겠습니다. 집중 좀 할게요. 확실히 아까보다는 진행이 좀 더뎌진 것 같긴 하네요. 아까 전에는 네 어제 해봐가지고 어제 한판 해봐가지고 길을 알고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길을 모르니까 천천히 천천히 진행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오. 몸에 당당한 와무가 죽을 때가 재밌다. 자, 스네이크맨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봅시다. 오, 뭐야. 오, 뭐야, 여기서 오피하네? 오야 아픈데 이거? 아이고 아 죽었네. 아 여기서 그냥 점프로 제껴 넘을 수 있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얘는 어려워졌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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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이제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알겠다. 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빨리빨리 깰게요. 빨리빨리 엔딩 봐야 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어려운데? 3 스네이크맨은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원래 패턴이 일정한데 쟤는 좀 달라지네. 패턴이 살짝 바뀌었네요. 아이고 씨. 3 스네이크맨 저렇게 안 어려운데? 아이고. 아, 실수했다. 두 시간으로 어려울 듯.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랬네요. 네. 그럼 가시가 싫어요. 가시가 싫습니다. 더러운 똥파리들 때문에. 후! 저건 뭐지? 아,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것 같다. 어? 여기서부터네? 오케이. 이건가? 오케이. 필요 없고. 저 잠깐만요, 집중 좀 할게요. 지금 목숨이 없어가지고. 목숨 하나만 줘, 제발. 목숨 하나만 줘, 제발. 나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단 말이야. 저건 뭐지? 아, 맞았네. 어, 뭐야? 아, 저 위에 뭐 있었는데? 문자 있었네요, 문자. 저런 게 있을 줄은 몰랐네. 아, 씨. 야, 비켜. 오케이.
아, 컨이 섬세하지를 못했네, 지금. 지금 약간 긴장해가지고 컨이 섬세하지 못하네요. 됐지. 오케이. 보리통 하나만 좀 제발. 뭐 이거 뭔가 위험한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됐어. 자, 이 보스는 어떨지 봅시다. 뭐야, 하나씩밖에 안 던져? 오, 씨. 아, 맞았어. 죽을 수 없다고! 어, 죽을 수 없어! 아... 얘는 롱맨4에서 나온 애보다 훨씬 쉽네요. 제가 생각하는 롱맨4에서 가장 어려운 보스가 파라오맨이거든요? 네. 근데 얘는 쉬워졌네. 자, 갑시다. 킹맨. 이거는 그 다른 분이 방송하는 걸로 봤었는데 코옵으로 방송하는 거 네 쭈니님이 들어와가지고 보라고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봤었는데 와 진짜 암 걸리긴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오우 야 씨 뭐야 이거. 오케이. 오 뭐야 맞아? 잠깐만요. 얘는 이걸로 잡을게요. 얘는 이걸로 잡아줍시다. 아, 목숨 하나만 줘, 목숨! 오케이. 오, 야, 아씨! 아 좋네요 여러분들 머리통 두 개 채워져가지고 머리통 두 개 채웠죠? 일부러 죽은 겁니다 일부러. 오케이 오케이 머리통 두 개를 위한 계획이었어요 제. 아이씨 여기서 계속 맞네. 오우 씨 깜짝이야. 이거 저기 옆으로는 못 가요? 어 뭐야. 야 이런데 이런 걸 숨겨놨네. 야 비열하네 진짜. 2.5D 정말 잘 만들었네요. 저기 옆으로는 못 가요? 이쪽 그 뭐냐 이거 못 돌리나? 에이씨 못 가나 보네. 갑시다. 뭐야 이거 가시 있는 거 아니겠죠? 오 여기 뭐 있나? 여기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요. 갑시다. 뭐야? 피 안 날았었네? 자, 요런 거는 한번 보고 가야 되죠? 보고 갑시다. 어떻게 나오나? 아. 오케이. 쉽네.
잠깐 다시 오케이 통과했죠? 뭐야 이거? 어 뭐지? 오! 야, 치사하게 만들어놨네, 진짜. 아, 진짜 치사하다, 진짜 치사해, 진짜. 아, 그때 방송하는 사람 거 제대로 볼 걸. 조금보다 말아가지고 저런 놈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와, 목숨 나왔죠? 목숨 나왔어요. 아까 죽었던 거 보충했죠? 에이, 이거 어떻게 하지?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알았어. 야씨. 오케이 잡았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쭈니님 데리고 캐리할 수 있을까요? 쭈니님이랑 제가 코옵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쭈니님이랑 코옵 그냥 불러가지고 코옵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캐리 가능할까요? 오케이. 주인님 연습하고 오세요, 연습.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오, 와, 씨, 살았다. 아, 그거 혼자서 캐리가 안 된다고요? 그래요? 오, 씨. 아, 잠깐만. 오, 아, 씨. 죽었다. 오케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았어. 네? 아 언니 아시아일 때 일진 포스 느껴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먹어? 오케이 통과. 어 아씨 맞았네. 오케이 보스 도착.
하지 맞으라고! 오케이, 잡았다. 잡았네요. 얘는 똑같네? 얘는 똑같아요. 얘는 똑같아. 얘는 그 롱맨2에 나오는 걔하고 똑같은데 조금 속도가 느려진 것 같은데? 오케이. 빨리. 빨리 갑시다. 보스 자체는 일단은 패턴이 이제 일반 내 롱맨이랑 거의 똑같아가지고 가는 길만 어렵지? 보스는 별로 안 어려운 것 같네요. 오씨. 저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죠? 저거는 건드리면은 막 진짜 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저. 잠깐만. 어, 뭐지? 잠깐만. 오케이, 여기 한 칸 없네. 한 칸 없죠? 어디가 없는 거야, 근데. 오케이, 요렇게. 와지컬이죠. 저 녹스도 잘하잖아요, 코만도스랑. 녹스랑 코만도스도 잘하잖아요. 어, 야이씨. 어우. 야, 저런 걸로 또 유혹을 하네. 오! 오, 살았다. 격투게임은, 네, 제가 오락실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격투게임은 완전히 못해요. 오, 뭐야, 이거. 아, 이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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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아니, 이거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잠깐만. 아, 심장이 수명이 주는 것 같아요. 떨어질까봐. 오케이, 통과. 어? 여긴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가야 되죠? 뭐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야? 아니, 라슈 제트 있으면은 통과할 수 있겠는데, 라슈 제트가 없으니까. 아, 히든 아까 놓쳐서 의미가 없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히든 세 개 놓쳤어요, 세 개. 그냥 가서 다시 얻어오면 되지 않나요? 근데? 오, 좋아. 토네이도맨 스테이지가 그 뭐냐, 롱맨 9에서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이것도 난이도가 꽤 있는 것 같네. 난이도가 꽤 높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제일 짜증나. 이거. 어, 뭐야. 알 줬다, 이거? 엥? 아, 오케이. 아이고, 실수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참 아쉽네요. 아쉬워. 아이고 씨, 이거 다 맞네. 저기가 어렵나보구나.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우씨, 저 그만 나오라고. 오, 아우.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 타이밍이 안 맞아. 오케이. 아,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한데? 역시 떨어지는 데가 있어. 아이씨. 한 번 죽었어요. 한 번 죽었습니다. 오케이. 아우 뭐야 이거. 죽겠는데? 아, 네, 그러네요. 제가 토네이노맨을 잘 못 잡아요. 제가 롱맨 9에서 버스터를 잡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토네이노맨입니다. 토네이노맨은 은근히 힘들더라고요. 잡을 때 잘 맞아가지고. 에어맨 아니라고요? 어, 얘 어렵다. 피하지 못하겠네. 안 돼, 이럴 수 없어.
아우. 잡았죠? 와, 얘 어렵다. 보스 중에 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보스 중에 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가자. 어? 뭐가 있네요, 또? 어, 롤짱을 일본어로 안 쓰니. 롤짱 일본어를 쓰라고. 에, 소리 나니? 오. 아, 러쉬를 고쳤으니 너에게 줄게. 알겠습니다. 이거 롱맨 4잖아. 롱맨 4? 롱맨 4에 나오는 기지하고 똑같이 생겼네? 4 맞나? 시작한 지 벌써 1시간이나 지났네. 아, 8보스 깼는데 1시간이나 지났어? 얘네들은 그냥 빠르게 잡아줄게요. 아, 씨. 창피하네. 오, 씨. 저 어떻게 가야 되지? 일단 잡아줍시다. 아무는 왜 푸른 수채만 보면 환장을 하냐고요? 뭐야, 이거 발판이야? 아니, 아, 이거 배경이구나. 아이씨, 또 속을 뻔했네. 오케이. 뭐야, 이거, 잠깐만요. 오케이. 이거, 라슈제트가 안 움직이네요. 라슈제트가 안 움직이네. 아, 너 뭐한 거야?